단순히 환율 우대율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. 환율 우대율은 매매 기준율과 외화를 사고 파는 환율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그리고 매매 기준율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환율 우대율보다 먼저 매매 기준율과 외화를 사고 파는 환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후 외화 계좌로 송금하고 싶을 때 첫 번째, 환전 수수료 외에 외화를 송금할 때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가 얼마인지 두 번째, 외화를 계좌에 입출금할 때 발생하는 현찰 수수료가 있는지 세 번째,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망인 스위프트라는 네트워크망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전신료는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내가 갖고 있는 테슬라 주식에 달러 기준 수익률이 10%여도 원화로 바꿨을 때 그 수익률은 0%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즉, 유리한 시기를 잘 골라서 잘 환전하셔야 합니다. 스위치원은 온라인 환전 서비스입니다. 금액 한도에 따라 정해진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횟수 제한 없이 100%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, 현찰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